안녕하세요. 갑골의 서울입니다. 자, 오늘은 우리 벌쟁이님이시죠? 고가현주님께서 기가 막힌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렇게 해보는 게 어떻겠냐 라고 이렇게 보내왔습니다. 지금 지친득이죠? 지친득이에 고기를 올려놨어요. 근데 보시면 흑말벌이 잡혀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요게 단점이 뭐냐면 고양이나 개가 있으면 안 돼요. 자, 이렇게 지친득이를 제가 두 개를 사왔고요. 또 지금 시기가 말벌들이 배가 고픈 시기가 아니에요. 말벌들이 지금 필요한 건 어린 유충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요걸 따라해 보기로 했습니다. 일단 지친득이가 필요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좋아하는 고기가 필요합니다. 삼겹살이 필요하고 그리고 야가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돼요. 고양이나 개가 입질을 할 수 있는 낮은 곳에 있으면 안 되니까 그래서 파레트를 활용해 보려고 합니다. 이렇게 장만을 하고 약간 높이 내달아야 된다라는 얘기죠. 그래야 고양이가 입질을 못하죠. 고양이가 입질을 못하고 개도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위치에 설치를 하는 게 좋다. 일단 농약을 묻지 않을 거기 때문에 크게 문제될 건 없습니다. 단백질이라는 얘기죠. 단백질을 필요로 하니까 지금 말벌들은 새끼들을 키우기 위해서 단백질을 필요로 합니다. 그걸 활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단백질의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단백질의 특이한 냄새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말하는 고기 비린내?
이게 너무 뜨거워서 약간 그늘이 있는 곳이 좋을 것 같긴 한데. 왜냐하면 뜨거우면 이게 빨리 굳어버리니까. 새끼도 한 마리 붙여놨대. 일단 움직이는 발볼도 한 마리 붙여놔보고. 너무 작아서. 그렇게 따지면 진짜 우리 시청자님들 진짜 대단해요. 왔는데 어디 갔네. 이게 맞거든요. 설탕물을 줘야 되는 시기냐, 아니면 얘네들이 단백질을 원하니까 단백질을 줘야 되는 시기냐, 요게 차이가 있는 거죠. 예, 사진 보면 말벌이 몇 마리가 잡혀 있어요. 도망오는데, 엠마. 새끼 끈끈이 지금 도망가려고 그래. 야, 도망가면 안 되고, 그렇지. 자, 일단은 이렇게 두 개를 만들어 놨습니다. 자, 야를 만들어 놨는데, 일단 지형지물을 좀 활용을 해야 될 것 같긴 한데요. 왜냐면
이놈들은 너무 더워도 안 되고 어느 정도 햇볕도 좀 가려줘야 하고 그래야 고기가 마르는 것도 시간이 조금 걸릴 것이고 그러니까 현재 있는 지형 지물은 어닝이죠. 어닝에 걸치면 좀 고기가 오래 가겠죠. 오래 가고 말벌들도 뜨거운 데보다는 시원한 데를 잘 찾으니까 자 이렇게 두 개를 달아봤습니다. 하나는 어닝 끄트리. 여기는 시원하죠? 시원하고 어닝 끄트리 하나 달아봤고 하나는 벌통 우에 리어카죠? 리어카? 리어카 앞에다가 벌이 지나다닐 수 있는 자리에다가 한번 달아봤습니다. 이렇게 해놓고 네, 야네들이 얼마나 잡히는가 봐야죠. 얼마나 잡히는가 봐야 효과가 있나 없나 봐야 되니까 일단 우리 현주님께서 하신 걸 보면 말벌을 여러 마리 잡았어요. 근데 어디다 놨는지는 사진이 없기 때문에 알 수가 없고 사진상으로 잡힌 것만 보이니까 지금 사진상으로는 벌통 위에 올려져 있습니다. 벌통 위에 올려져 있는데 왔다. 오, 앉았다. 오, 잡았어요, 금방. 이야.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현주님께서 보내준 사진은 벌통 위에 올려놓은 걸로 나오는데, 여기는 고양이가 있습니다.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놀 수는 없고, 그래서 약간 위치 변경을 했는데, 요거는 제가 붙여놓은 거죠, 흑말벌. 근데 요거는 금방 지가 와서 앉았어요. 고기가 좀 커야 되나? 아이씨. 바로 일단 한 마리 잡았습니다.
일단 고기를 더 굉장히 작게 잘랐는데요. 생심을 좀 써보겠습니다. 제 엄지손톱만하게 잘랐어요. 이젠 기다려야죠. 얘네들이 얼마나 붙는지는 이제 기다려봐야 돼요. 자, 이렇게 되면 기존에 먹이가 필요한 놈은 말벌포획기에 사용수냄새가 나니까 들어갈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애벌레를 키우는 놈들, 먹이는 부족하지 않은 놈들, 이놈들은 이렇게 지친 뒤에 붓기를 바래봅니다. 여기는 고양이가 있기 때문에 볼통 위에다 바로 올려놓을 수가 없어요. 새끼들도 돌아다니고 하니까. 요 놈들이, 손을 못 대게끔. 그렇게 해서 자세를 좀 잡아봤어요. 이제 좀 지켜봐야죠. 이게, 요거는, 그래요. 사람 머리 하나는 별 볼 일이 없어요. 근데 그 머리 하나하나가 모이면 정말 좋은 결과들을 가져오기도 합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하나의 문제점을 해결하면 거기에 이제 추가적으로 여러분의 의견들이 들어와서 좋은 결과를 낼 수도 있죠. 이게 성공을 한다면 이제 지친 대기를 더 사와야죠. 그래서 벌통 위에다가 이렇게 파레트를 하나씩 뽑아서 이와 같이 이런 식으로 벌통 위에다 딱 올려놓고 말벌을 유도해 봐야죠. 어찌됐건 붙이자마자 한 마리 잡았으니까 일단은 제가 저 뒤에 저기다 지금 배추를 심을 거예요. 그래서 로타리를 지금 하러 갑니다. 로타리 하고 나서 와서 보면 알겠죠.